32번도 봅시다. If you want the confidence, 너가 뭐를 원한다면, 그치? 자신감을 원한다면, if절입니다. if절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네요. That, 주격 관계대명사죠. That comes from achieving, 뭐로부터 얻는 자신감이냐? From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까지 what절이 achieving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set out이라는 동사 나오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로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매일 하고자 착수하는 일을 매일 내가 하고자 착수하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자신감을 원한다면 what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죠. 뒤에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불완전합니다. 내가 오늘 딱 뭔가 하기로 성취하고자 하기로 이렇게 하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내가 얻는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자신감을 네가 원한다면 it is important to 해서 가주어 진주어 나와 to 부정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해?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기도 간접 의문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그 일이 going to take 걸리는지. 얼마나 이 일이 오래 걸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 내가 오늘 성취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오늘 목표가 인강을 열 문제 찍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알아야지. 내가 이 열 지문을 찍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눈 떠서 바로 인강을 찍고 있어요. 왜? 오래 걸릴지 아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한 지나친 낙관주의는 뭐에 관해서 about 전치사 그리고 뒤에 명사절 나와 있죠. 여기까지 what은 이렇게 명사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고 무엇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것으로 해석해보자. Can be achieved within a certain time frame에서 어떤 time frame이니까 특정 기간이야.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성취될 수 있는 것. 세 관한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낙관주의는 문제다. 사실 10시간 걸릴 거를 내가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낙관주의를 갖는 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work on it 그것을 뭐 해라. 그렇지. 여기서는 뭐 공들이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해석으로 그대로 가줄게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나왔어. 여기서 말하는 it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과도한 자신감이죠. 과도한 낙관주의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가 나와 있겠죠. Make a practice에서 여기도 명령문이야. 그래서 습관 아래 of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추정하는 것, 시간의 양을 추정하는 것에 어떤 습관을 가지세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PP 형태 나와 있죠. Alongside items에서 뭐뭐와 함께야. 아, needed PP 형태가 단독으로 앞에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Alongside items에서 얘는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 나와 있고요. On your things to do list까지 다시 한번 전명구 가로 묶어볼게. 그러니까 이 추정하는 관습, 그러니까 습관을 가져라. 시간의 양을 추정하래. 필요한 시간의 양. 그냥 PP 형태가 단독으로 앞에 있는 타임 꾸며주고 있죠. 뭐하고 함께야? 그렇지, 항목과 함께. 무슨 항목입니까? Things to do list. 그래서 해야 할 목록에 있는 항목과 함께 필요한 시간의 양을 추산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run 다시 한번 명령문 나와있죠. 명령문 2번.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배우세요. 근데 무엇을 배우냐? 여기에 이 run의 목적어가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n tasks take a greater or lesser time than expected. 그러니까
그러니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그런 시간보다 이 태스크스 과제가 언제 더 걸릴지 아니면 더 적은 시간이 걸릴지를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제의 시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걸릴지 더 적은 시간이 걸릴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내가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30분이 걸릴지 100분이 걸릴지 뭐 1시간이 걸릴지를 내가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그것을 추산을 미리 해놓으라는 거죠. 또 한번 나왔죠. Give attention to 해서 또 한번 명령문 나와 있어요. 이 to는 전치사 to야.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형태 나와 있죠. 그래서 fitting the task 맞추라는 거죠. 과제를 어디에 available time 해서 그 이용 가능한 시간에 과제를 맞추는 것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어라는 조동사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 있죠. 그래서 are some tasks 과제가 있는데 어떤 과제냐 that you can only set about. 이 set about의 목적어 빠져 있어요. 예, 못 간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너가 오직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시작하는 몇몇 과제들이 있어요. 네가 오직 시작할 수 있는 몇몇 과제들. 근데 언제만 조건 달아줬죠? If you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시간이 좀 상당할 때만. 좀 상당한 시간의 양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죠. 수학문제 같은 거 30문제 푸는 데는 좀 시간의 양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근데 there is no point 해서 나오죠. 뭐뭐 하는데 뭐가 없다. 뭐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대. In trying to gear up 해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gear up은 갖추다란 뜻으로 쓰였어. 뭐를 갖춥니까? For such a task. 그러한 과제를 위해 뭔가 준비하려고 갖추는 것은 무의미한다는 거야. 의미가 없어. 언제요? When you only have a short period available. 시간이 고작 뭔가 조금밖에 없는데 짧은 시간밖에 없을 때 그런 과제를 위해 준비를 갖추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스케줄. 여기도 명령문이네. 계획하세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You need for the longer task 해서 못 간대 생각되어 있죠. 좀 더 긴 일을 위해서 더 오래 걸리는 과제를 위해서 너가 필요한 시간을 스케줄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또 명령문 put the short task 짧은 일은 짧은 과제는 어디에 into spare moment in between 그 사이에 좀 extra 남은 시간 있잖아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짧은 과제를 중간중간 넣어라. 단어 외우는 것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과학 지문 공부하는 그 사이사이에 잠깐 한 5분 10분만 이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주면 훨씬 더 잘 외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주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확인해 봅시다. 주제부터 살펴봅시다. Strategies 하면 전략이죠. 정확하게 추산하는 전략, the time, 시간이죠. 뭐 하는데 그 태스크,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시간을 정확하게 뭐해라. 그쵸? 추산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고요. 순서부터 한번 끊어봅시다. 3번에서 한번 끊고 5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끊으면 되고요. 뭐 5번 문장, 6번 문장, 7번 문장 셋 다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어법으로 나와도 좋을 만한 문장이죠. 이 부분 필요한 시간에 어떤 양을 정확하게 추산해라. 그리고 배워라. 경험에 의해서 네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 배워라. 이 부분도 빈칸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으로 가면 주격관계 대명사 대시 나와 있고요. What? 얘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How long? 주어 동사 형태 나온 것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what이 나오면서 수동 형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 to는 전치사 to니까 동명사 형태 나오는 것도 주의하시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과제 완수에 필요한 시간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감 시간에 지나친 낙관주의도 좀 문제야. 이거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일 완수에 필요한 시간을 추산, 제대로 추산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고요. 이용 가능한 시간에 또 과제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제를 먼저 계획하고 남는 시간에 짧게 걸리는 과제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까지 나와 있었습니다.